2018년 귀속 연말 정산은 1,800만 근로자가 160만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2019년 2월에 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 정산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개최됐습니다. 정부청사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기업의 본사가 밀집해 있는 종로. 그 중심에는 종로구 전역 87개 동 납세자들의 세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종로세무서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종로세무서 직원들의 하루는 오늘도 힘차게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세정 업무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원들 사이로 조금 특별한 일정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발걸음을 옮겨 종로세무서 직원들이 찾은 곳은 정부 서울청사. 이곳에서 63개 중앙부처 533개 급여기관 원천징수 의무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이 있을 예정인데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주의해야 할 사항, 서식 작성 방법 등을 모아서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그 역할에 힘을 실을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이 매년 이렇게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업무적으로 조금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 그 바뀐 내용을 안내할 때도 잘 전달을 했다지만 직원들이 또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연말정산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참가자들의 반응도 핫한데요. 그렇게 뜨거운 호응 속에 연말정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업무 담당자들이 연말정산 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원천징수 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주요 내용들을 짚어가는데요. 특히 놓치는 부분 없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원천징수 업무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모아 모아 알려주는 만큼 그야말로 특급 과외가 따로 없는데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참가자들도 집중 그 자체입니다. 원래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아예 모르고 온 상태에서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순차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막막했던 연말 정산 업무가 세무서 직원들의 핵심 내용만 콕콕 짚은 설명으로 한결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참가자들은 어려웠던 연말 정산 업무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콜센터를 전화할 때마다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인원을 좀 증원시켜서 이렇게 직원들이 좀 안내받는 거에 있어서 조금 편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연말 정산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신 뒤에 해당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교육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비롯해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납세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번 연말정산 교육 외에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많이 발굴해서 납세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한 납세, 공평한 과세, 소통과 혁신으로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